최근 전국에서 벌어진 호우 피해에서 봤듯이 자연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1,32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의 사업비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부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총 1,3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626억 원,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에 235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188억 원 등입니다. 특히 재해 예방 사업은 투자 대비 편익 효과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예산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사업 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재해 예방 사업비 평균 집행률은 46.6%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 수용 등 민원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 완주군은 실시 설계부터 주민 설득에 나서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번 해서 확정 짓고 이제 제가 1차 년 할 때 저희가 거의 토지 매입이 한 60% 이상 되면은 저희는 어차피 주민들이 협의됐기 때문에 그냥 토지 수용해서 그냥 집행을 해요. 관련 사업은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처라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16개 반 125명으로 구성된 사업 조기 추진단을 통해 부진 시군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 2월 방지단도 운영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군과 함께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17일부터 29일까지 사업 추진 부진 시군 대상으로 점검하여 만회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적기에 또 빠르게 투자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